카페에서 이렇게 갔대, 배관이. 네. 이렇게 갔는데, 그 양반 얘기 안 하시는데, 한참 쓰시는데 보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몇 가지는 배관을 새로 땄어요. 새로. 닦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뒤집을 건데, 이 정도에 있어요. 열어보시면, 여기서 이제 물이 나와요. 네. 자, 됐다. 정확하게 봐야죠. 확실히. 네. 아, 이게, 뭐가 뚫고 나온 건지, 나무 조각이 박혀 있는 건지, 사진상으로, 이게, 보면, 아, 저도 이제 그분이, 잘 안 보여주기를, 안 보여주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 안 보여주려고 하지, 뭐. 그니까 지금, 요거잖아요, 요거. 요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쇳덩어리가 됐습니까? 상당히 크네요. 네? 배관이 이게 이렇게 하면 100mm 될 거 아니에요? 예, 그죠? 예. 100mm인데 옆에 튀어나왔잖아요. 예. 제가 봐서는 이게 글쎄 돌이 이쪽에 뾰족하진 않는데 배관을 뚫고 들어올 정도라 그러면 근데 형태적으로는 위에서 들어와야 되잖아요. 암벽이 받았으면 옆으로도 갈 수도 있고 위에서도 들어올 수도 있고 밑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이게 어떤 모양에 의해서 가려지면 예. 이게 딴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확실하진 않네요. 근데 위치는 뭐 정확하게 저희가 손바닥 범위 안 벗어나게 찾아낼 수가 있는데 얘를 이 상태에서 진짜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느냐에 없느냐의 문제예요. 이물질이 강하게 막히고 뭐 이런 거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특수이물질이 들어가면 이거 제거공사가 과연 가능할지 이게 중요한 거죠. 여기서 이렇게 보던데요. 여기요? 네. 지금 하수구하고 정화조하고 다 연결돼 연결돼 있어요. 하나로만 다 있어요. 네, 연결시켜서 그러니까 지금 정화조가 나와요. 이렇게 돼서 여기서 하나 따고 여기서 하나 따고 이렇게 일자로 가서 그냥 원래는 이거하고 이거 분리해서 가죠. 똥하고는. 그렇죠. 원래는 그렇죠. 원래는 이제 정화조로 가고 하수구는 하수구로 가로 가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하나하나 풀어가 보죠. 네. 네. 되겠죠, 뭐죠. 네. 여기 나오네. 예. 배관이 배관을 옆구리로 찔러가지고 이렇게 배관을 했구나. 옛날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예. 예. 여기 거 하나하고 여기 거 뭉쳐진 거죠? 그게 나는 그거 그렇게 보이고. 자, 그거보다도 이제 원인이 나왔어요. 나왔어요? 저 파이프가. 이 편집에서 나온 파이프에 이게 아니 그게 아니고 이 파이프 보이죠? 예. 지금 이게 관이잖아요 관. 예. 근데 지금 저쪽에서 이게 물이 나오잖아. 이게 지금 화장실에 나오는 물 아닌가요? 아니 잠깐만요 설명만 드세요. 지금 파이프인데 지금 하나 파이프가 하나 박혀 있죠. 네. 근데 물이 이쪽으로 나오죠. 예? 네? 그렇죠? 이 파이프가 이 파이프 중간을 튀어나와서 막고 있죠. 이 파이프 뒤편이 저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얘하고 쟤하고 지금 둘이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화장실하고 여기 만나고 있는 거잖아요. 만나고 네, 있는 데서 네. 중간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얘가 지장물이 돼서 요 사이로
나가긴 나갔었는데 얘가 있으니까 휴지도 걸리고 똥도 걸리고 뭐가 걸려서 예? 걸려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제 공사할 때 뭔가 잘못 연결해 놓은 거야. 구석을 써서 힘은 T, Y팀, Y팀 딱딱 꼽으면 자기 공간을 확보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안 쓰려고 옆구리를 뚝 따. 따면 이만큼 따면 어떻게 돼요? 이만큼 둥근데 따 들어가 없어지면 이만큼 들어가 있죠? 거기서 또 파이프를 박죠. 박어도 조금 튀어나오는데 거기다 이제 조금 집어였단 말이에요. 조금만 집어넣어. 그럼 반대쪽 파이프 벽으로 딱 찔러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통과하는 데다 이렇게 찔러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통과해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와 있다고 지금. 이 파이프가 누군가가 연결하면서 원 파이프 가는데 옆구리에다 뚫어가지고 찍어 넣어서 다 막혀버린 거예요. 그냥 너 여지껏 썼다는 게 기적이야. 네? 파이프 그잖아요. 그 어저께 뭐 카메라하고 이거하고 지금 수리가 이거지? 지금 파이프가 정확하게 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오는 거하고 여기서 오는 거에서 얘가 툭 튀어서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뚫려 있잖아. 부석을 안 쓰고 옆구리 구멍 따가지고 박았다고. 조금만 박은 게 아니라 쑥 들어가 버린 거야.
제가 지인들한테 꼭 알려드릴게요. 야, 맞춰서 잘렸잖아요. 이렇게. 아, 이 순간 잘려졌네. 위엔전에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렇지. 아, 아까는 여기 통과해서 그렇죠. 통과해서 나온 거. 좀만 앞으로 좀. 이거 겁나 많이 나오더라고요. 야, 그런 거는 이제 사이에 벌써 여기에 돌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돌도 싹 없어졌잖아. 얘가 지금 위에까지 싹 닿잖아 이렇게 이렇게. 네, 그렇죠. 이게 둥그렇게 네. 잘라주셨어요. 그렇지. 둥그렇게 여기까지도 좀 잘라나갔잖아요. 많이 잘라놨네. 그렇죠. 아, 감사합니다. 아. 그냥 이게 쑥 들어가잖아. 그죠? 대관이. 와, 뚫었어. 깼다, 깼다. 와, 그 정도도 깨고 진짜 와, 완벽하다. 야, 이게 대단하네. 이게 사람 쇳덩어리도 뚫고 있는데, 이상해. 네, 그래서 이렇게 싹 날아갔잖아요. 그죠? 여기가 아, 여기가 싹 날아갔잖아. 네. 그 똥이 지금 이게 나오는 거를 얘가 걸려 있어가지고 하는데 이제는 이제 쭉 내려오겠다 이게. 그치. 네, 물이 흘러 나오겠지. 이제 여기가 이제 맑아서 네. 저 위에가 비친 거잖아요. 예, 네, 그렇죠. 예, 물이 네. 지금 이제 네, 나오는 지금 수도 트니까 네. 바로 나오죠. 네. 야, 확 나오죠. 지금 나오는 거. 아, 밀리는 거야. 그렇죠. 쏟아져 나오고. 이제 확 나오는 거. 카메라가 이제 물속에 잠겨버리잖아. 깨끗하게 해결되었습니다. 그죠? 네. 뚫고 원인 찾고. 네. 배관이 삽입돼서 막고 있는 거. 회장님, 뚫었어요. 배관 절단 해내고. 배관 절단 했어요. 아, 깨끗하게 이제 물이 쫙 나오잖아. 네. 자. 이 배관을 잘라내가지고 아, 그, 이걸 잘라 지금 이렇게 이상하게 잘라내지 말고 지게로 떠서 없고 이렇게 깨끗하게 해결됐잖아요. 배관 튀어나온 거예요. 배관 튀어나와서 이 똥배관을 막고 있었던 거야. 결국은 내 잘못이 아니라니까. 그렇지. 이거 누군가가 여기다 뚫고 들어왔다니까 지금.